자, 네 번째 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KT가 2대1로 뒤지고 있고 STX가 2대1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번째 세트의 주자 이영호 선수가 보였고요. 자, 김성현 선수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그 시상식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아까 앞서서 스티브가 인터뷰 네. 했잖아요. 세레모니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 감정 표현이 네.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베스트 세레모니상 이런 것도 뭐 선정해서 시상하면은 좋죠. 네, 좋죠. 네. 자, 좋고. 네. 김세현 선수가 일단 빨리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네. 네. 전진병영 이후에 경기 운영 생각하고 나온 듯 싶습니다. 자, 김성현 선수의 건설 로봇이 일찌감치 집을 나섰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영호 선수가 최근에는 너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멀티를 가져가는 플레이 좀 선호하고 그렇죠. 네, 하다 보니까 상대하는 선수도 이런 식의 선택 많이 하거든요. 네. 네, 하지만 이영호 선수 일단 입구 쪽에 병영을 먼저 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전진병영에서 나오는 삼불곰 찌르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항상 지어지던 위치에 지은 전진병영이 아니라 약간 좀 꽈죠? 남의 집 담장 옆구리에다가 네. 지금 전진병영을 건설하기 시작하고 있는 김성현 선수고요. 몇 차하면 띄울 수도 있겠는데요. 띄어서 그렇지 우범지대를 우범지대가 아니었거든요 저기가. 네, 상대방 그 본진 뒷지역에 띄어서 이 지역에 이제 내려놓고 네, 있다는 생각도 들고 삼불곰 정도 찌르고 삼불곰 정도 생산하고 그 뒤에는 또 병영 띄어서 해병 생산해가지고 상대방의 뒤쪽 지역 흔들고. 뭐 이런 플레이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겠고요. 자, 뜨나요? 아니면 생산하나요? 야, 붙이네. 기술실 붙이네. 이제 그런데 건설 로봇이 돌아서 봅니다. 응? 네. 형용. 많이 나왔었던 전략이거든요. 비프로스트에서는. 예. 이영호 선수 본인도 좀 했었던 전략이었었고. 예. 네, 일단 루카스까지. 저것은 뭐 추가적으로 가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짓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페이크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 없어요. 네. 병영이 없는데 어디 있을까? 가스 그냥 지어버리나요? 김상현? 지금은 가스 있을까요? 지어놓고 네. 그냥 이건 하나 또 넣어놓고 두 개까지 네. 두 개씩 대분 가스 찹니다 그냥 네. 일단 이영호 선수 대응이 좋아요. 예, 충격탄 업그레이드까지 해주고 있어요. 네, 일단 이영호의 대응이 좋습니다. 전진된 지역에 벙커를 짓고 있는 이 판단이 좋은데 일단은 지어줘야 되거든요. 자, 벙커가 건설될 것 같거든요. 건설이 됩니다. 네, 다행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네, 만약에 그 벙커를 본진 지역에서 지었었다면은 보급고라든지 예. 네, 여타 뭐 리페어하느라 자원 손해 많이 보고 이런 상황 지어졌을 텐데 이영호 선수의 지금 상황 대처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기술실 발각됐고요. 건설지 분수공장 올려주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영호 선수 지금 상황 굉장히 좋죠. 테크도 빠르고 불곰의 충격탄 업그레이드까지 눌러준 김상현 선수이긴 하지만 어떠한 피해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풀벙커예요. 예. 네. 즉 전진병영한 것에 대한 효과는 지금 현재 없다. 그렇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술실 부착하고 우주 공항까지 가고 있는 상태의 이영호 선수. 네, 테크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네, 군수 공장 지금 절반 가고 있는데. 네, 불곰이 한 6개 정도 되지 않느냐는 해병 4기가 들어가 있는 풀벙커 파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예. 네. 아, 게다가 또 입구 쪽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보급고 지으면서 안으로 들어와 버린 상태입니다. 이영호 선수의 건설 로봇 네. 안으로 무사히 재집인양 들어왔습니다. 보급고 지어가면서 상대방의 그 군수공장의 반응로라든지 기술실이라든지 템포를 늦추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사이에 자신이 이미 테크 완성시켰고요. 네, 자, 불곰이 이제 셋 정도가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네. 약간 좀 꼬이는 듯한 양상의 김성현. 자, 옵니다. 병력이 전진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자, 불곰이 다섯. 그리고 근데 옆쪽에 또 해병의 세기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네, 그렇죠. 자, 충격다. 일단은 무조건. 자, 컨트롤. 자, 벙커부터 깨고 컨트롤을 통해서. 여의치가 않아요. 그렇죠. 차량이 좀 많이 빠졌어요. 더 있고 병영은. 네, 차량이 많이 빠졌고. 네. 예, 그러는 사이에. 탱크 생산까지 이뤄낸 이영호. 네, 이건 안 맞고 뒷마당 멀티를 하고 있는 김성현 선수다 보니까. 네. 아, 지금 탱크 따라가지 못하면 이거 김성현 선수가 큰 위기가 올 수 있겠는데요. 병영이 없기 때문에 지상군 병력 생산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탱크 뽑아서 갑니다. 네. 맞기 진짜 힘들어 보이는데요, 지금은. 있는 게 뭐 있나요? 없죠? 없죠? 예. 바이킹도 생산해서 오고 있는 이영호 선수가 해병이 많아서. 네, 그렇죠. 예. 더구나 공성전차까지 함께. 아, 이거 무난하게 빌리는 그림인데요.
자, 나한테 전진병영을 했어? 예, 체력 다 빠졌어요, 불곰. 예. 불곰 반달곰도 아니고요. 예. 예. 그냥 불곰이거든요, 저건. 건드리면 톡 터지죠. 예. 예. 자, 아, 과감하게, 과감하게. 불경 모드로. 자신 있게. 예. 내려와 있고. 그렇습니다. 공성, 자, 이거. 아, 이거 진짜. 아, 무난하게. 밀릴. 예, 그 거의 밀리는 상황이죠. 지금은 방음로가 달려있는 군수공장이라서. 예. 화염차가 나와서 상대방의 해병을 순식간에 순삭시키지 않는 이상 이거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예. 펑크 건설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허, 야, 이 타이밍이 8분 7초. 아, 이게 진짜 그나마 아직까지는 상대방의 공성 모드가 업그레이드가 안 됐기 때문에 김상현이 침착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앞쪽에 해병들이 어호하고 있고 벽 유닛도 안 나와요. 그리고 공성 네. 모드 절반 정도. 아, 이거 진짜 김상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아, 많을 것 같습니다. 의료 선두한테 반응도 네. 깨지고 이거는 이거는 거의 막기 유강에 가깝죠 지금은. 예, 바이킹도 뭐 없는 것도 아니고. 네, 화염차가 그래도 해병을 한 번에 확 끌어주면은 모르는데. 예, 자, 어, 그래도 네, 그래도 지금은 해병을 잘 긁어줬어요 방금은. 해병 진짜 많이 줄여놨습니다. 네. 예. 네. 공성 모드가 좀 되면서. 공성 모드. 은폐 업그레이드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은폐 가지고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성 모드 이미 끝났고. 네. 근데 아직까지 은폐가 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상황이고. 네네. 네. 어쨌든 맛 공성전차 내지는 화염차로 상대방의 해병만 다 긁어주고 은폐 분실로 지금은 막아야 되는 상황이 굉장해요. 네. 해병이 살아있고 의료선도 있고 바이킹도 있고 여러모로 쉽지 않은 자 공성 모드 포격이 이게 시작됐습니다. 자, 담장 뒤에서 포격 개체. 아, 쉽지 않습니다. 이 공격을 막아도. 아, 이거 좋아요. 화염차 좋아요. 자, 화염차 드랍을 통해서 일단 리프들을 네. 한번 멀티가 없는 이어버전이거든요. 네. 멀티가 없는 이어버전이거든요. 뒤쪽에 아, 이거 있고. 네, 있고. 예. 네. 그래도 아직까지 예, 완벽히 막았다라고 보기에는 김성현 선수가 너무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자, 공성전차에 의해서 들어왔다는 화염차를 아, 던지는데요. 지금 타이밍에 못 밀면은 영원히 못 밉니다. 자, 이 건설로 달라붙었습니다만은 공성전차는 건질 해병들 안쪽으로 지게로봇! 이겼다 이거죠? 네. 아, 방금 타이밍에 한 번에 깔끔하게 못 끊어내면은 이거 지는 상황이었었는데 벙커! 은폐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선 하나 끼고 있는 해병들이라서 네. 일단 좀 힘들어 보입니다. 자, 병력들이 파이팅! 은폐! 파이팅이 세기에요! 은폐! 아, 못 막스, 못 막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최근에 이영호 게임 좀 되는데요. 네, 자, 전설로봇이 다 대피하고 핵단 디바이스를 상태로 2차 겁니다. 김성현 선수! 네, 지게로봇 리페어 들어가도 될 만한 상황인데 뭐 캐드를 잡아냈고 지지! 자, 이영호 선수의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승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현 선수의 노림수가 있었던 초반을 잘 넘긴 이후에는 이영호 선수가 굉장히 깔끔한 경기 운영이 됐네요. 네. 네. 확실히 최근에 개인 리그도 좀 올라가면서 상위 라인드에 진출을 하면서 분위기가 올라와 있는 이영호 선수다 보니까 네, 경기에 임하는 감각 자체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참 안 흔들리네요, 진짜. 네, 뭐 어지간해서는 뭐.